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단송 이영석 선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54회 생리대 만드는 청년 딜럽의 이지용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와. 정말 탐스 슈즈가 사실 그 신발 하나가 내가 샀을 때 누군가를 하나를 더 신겨준다는 그 컨셉 자체로 정말 그 탐스의 그 대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회사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생리대를 내가 하나 썼을 때 또 다른 한 누군가가 명이? 같이 취약층 우리 네. 친구들이 또 그걸 또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 생리대 프로젝트 전에 하고 있었던 게 탐스랑 되게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 그랬었어요? 사실 딜럽은 패션 브랜드인데요. 캄보디아 빈민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옷에 이제 패턴화 시켜서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어내고 네. 그 판매 수익금으로 이제 캄보디아의 학교랑 지금 한 채의 마을 학교가 지어졌고요. 두 채의 집을 지었고 저희가 매년 1월 소비자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오지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에 창업을 했는데 되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비자분들이 그걸 눈으로 보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탐스를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에는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저희 슬로건이 옛날에는 한국의 제2의 탐스를 꿈꾸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너희가 탐스를 능가할 거니까 더 열심히 해보라고 네 이런 아니 제가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건설회사도 집 하나 사면 집 하나 이렇게 다른 분 어려운 분들 주는 거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나? 아니 차도 아니 차는 또 차 대수가 늘어나서 안 되겠구나. 집은 아직 없으신 분이 많으니까 괜찮네. 그랬으면 좋겠네.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러면 멋있네. 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또 다른 사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1부 끝에 네. 어떤 여행이 인생관을 바꿨어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오토바이 겨울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가 보이길래 차 이랬는데 부딪혔는데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 아니었고 눈 떠보니까 병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되게 죽을 뻔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팔꿈치에 살점만 조금 떨어져 나가고 네. 너무 뼈도 멀쩡하고 괜찮아서 그냥 저는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목격자 아저씨께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살았네 이래서 왜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이랬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차에 딱 치였는데 쭉 날아가서 머리로 툭 떨어지더래요. 제 즉사했네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가셨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네, 근데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모토가 그냥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친구한테 나 괜찮으니까 노트북 갖다 달라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게 뭘까 고민해보니까 에펠탑 앞에서 바게트빵 먹어보는 거랑요 네, 스위스 알프산 올라가서 퐁듀 먹어보는 거 그리고 피사의 사탑 앞에서 피자 먹어보는 거 죽기 전에 이건 한번 해보자 네, 막연하게 그랬었는데 유럽이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이제 배낭을 메고 유럽에 떠나게 됐어요 그 겨울에 그렇게 14개국을 돌고 와서 저 원래 ROTC였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되는데 마침 제도가 생겨서 군대 안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원래 학생회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임관을 해야 되는데 임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호주로 가서 다시 워킹홀리데이 돈 벌고 아니 ROTC들은 임관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임관 유예 제도라는 게 있어서 아 그래요? 네, 1년간의 이제 기간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게 타당한 사유여야 되는데 네. 그때 마침 학교에서도 뭔가 행정 오류가 있어서 네. 장학금도 받고 이러면서 그럼 내가 1년간의 시간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세계여행을 해야겠다 해서 약 한 20개국에서 25개국 정도로 이제 세계여행을 했죠 1년간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인도랑 이제 동남아시아에 제가 궁금한 걸 못 참아서 막 골목을 돌아다녀 보니까 못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막 인도 가면 돼지들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길거리에. 네. 근데 돼지들이 이제 쓰레기를 먹는데 거기서 이제 막 빗물하고 섞인 쓰레기를 아이들이 같이 주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인도 친구한테 쟤네 왜 저래 이랬는데 인도에는 이제 뭐 밥 한 끼 사 먹는데도 100원이 채 안 왔는데 서민들이 네. 먹는 게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은 있어야 되는데 집도 없대요. 그래서. 예.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왜냐면 저는 막 그때 당시 아이폰 막 처음 나왔을 때 100만 원 넘는 아이폰 막 오토바이도 1000만 원 넘는 거 타고 다니고 막 명품 시계, 명품 신발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걔네는 100원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처음
한 게 제가 처음 했던 게 이제 책을 내보는 거였어요 사실. 아. 네. 그래서 책을 내보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유럽 여행 갔던 그때 당시에는 유럽 여행이 흔치 않아서 유럽 일기를 막 썼는데 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일기를 썼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막 돌아다녔는데 어떤 출판사에서는 막 찢으면서 이거는 책이 아니라고. 어머 찢어? 네. 어 그걸 찢을 필요까지 있나? 네. 왜냐면 딱 봐도 공부 안 하게 생긴 애들이 네. 이제 막 와서 이제 막 이게 막 주니까 내가 막 주고 해달라고 하니까 책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냥 원고를 툭 던지기도 하고 아, 그렇게 4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41번째 출판사에서 왜 책을 내요 물어보시길래 네. 저 이거 팔아서 캄보디아에 집 지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실장님이 거의 되게 저렴하게 종이값만 받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500만 원 대출 받고 조금 보태서 이제 책 1000권을 뽑은 거예요. 인쇄를 했구나. 네, 인쇄를 했어요. 초판을.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면 다 팔릴까요? 이랬더니 이제 실장님이 1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책이 이제 초판 나오면은 에이. 그래서 네 이러고 전 이제 군대 입대를 했죠. 브리티시였으니까 여기 갔다 와서 해병대 장교로 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 있는데 갑자기 막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네, 출판사에서. 그래서 막 저자님 이러길래 저자님. 저 저자 아닌데요? 이랬는데 아, 이게 또 대우가 달라져서 지금 네. 뭔가 일이 터졌어 지금. 네, 그래서 저 저자 아닌데요? 이랬는데 이지웅 저자님 아니냐고 그래서 아, 저 맞다고 이러니까 책이 다 팔렸다는데 그때가 12일 차였어요. 우와. 네. 네, 2쇄를 네. 뽑아야 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2쇄가 뭐예요? 이랬더니 2쇄가 1쇄를 한 번 더 뽑는 게 2쇄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2쇄를 해주세요 했는데 2쇄가 또 한 달 만에 다 팔렸어요. 와. 더 많이 뽑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3쇄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TV에 많이 방영이 되면서 왜 얘가 책을 냈을까가 되게 화제가 됐는데 네. 정말 책도 안 써보고 체육학과 나온 운동선수 출신 애가 여행을 갔다 와서 책을 썼는데 이걸 팔아서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겠다. 네, 학교랑 집을 짓겠다 이러니까 그게 되게 화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TV에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봉사 모임 같은 걸 만들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3세 팔린 수익금 가지고 캄보디아 결국에는 두 채의 집을 지어줬고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딱 보게 된 게 그때 처음 탐스라는 걸 보게 됐어요. 네, 뭔가 빈민가 아이들에서 시작했는데 단순한 NGO가 아니고 네. 그 아이들로 시작해서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사례들은 많지 않았는데 뭐 마리몬드 이제 위안부 할머니 그림으로 이제 패션 이제 액세서리 만드는 네 그런 패션 브랜드. 그래서 거기 대표님도 찾아가고 네, 제가 이런 걸 할 건데 그때 막 해병대 머리 돌격 머리 해서 그러니까. 휴가 나가서 막 그래서 휴가 때마다 사람들을 막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015년 2월 28일 날 전역을 했는데 3월 2일 날 바로 이제 사업자 신청을 해서 네,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캄보디아 빈민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대신 무조건 이 아이들의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품의 아이들을 모두 아이들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 티셔츠 이름이 다 뭐 스라이레악 맨투맨 뭐 스롬 맥리 티셔츠. 네, 사실 저희도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네요. 네. 근데 그게 그 그림을 그린 친구의 이름 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 올해도 2월 달에 다녀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수익금이 좀 많이 모여서 학교를 지어줄 수 있게 됐고요. 사실 학교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오지의 빈민가에 짓는 학교는 3,000불이니까 400만 원 정도면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짓고 거기서 이제 NGO 연계해서 거기서 선생님들을 파견하고 그래서 이제 딜럽을 하다 보니까 왜 국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냐. 그런데 사실 저희 국내 봉사를 이제 반기별로 계속 다니거든요. 분기별로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봉사팀, 국내 봉사팀이 있는데 이제 국내 봉사팀 업드린 코리아는 이제 봉사 모임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고 저희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생리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래? 이랬는데 제가 약간 불도저 같이 밀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불도저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하니까 겁없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꼴통쇼에 출연했던 이동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지금처럼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 옷을 헌 옷을 예. 기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가 꼴통쇼 입장료를 안 입은 옷을 가져오는 걸로 해서 받아서 이걸 내가 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형 근데 문제는 옷을 받을 곳은 많은데 배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배송비 해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 그럼 대한항공 찾아가서 사연 얘기하고 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나 같은 놈이 너무 많아서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배로 보내면 되잖아 했더니 배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입장료를 입지 않는 옷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도와주십시오. 네. 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오! 오! 아니 그 어떻게든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네네. 다른 사업하고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 기업이란 것 자체는요. 저희도 사회적 기반한 말을 아직 쓰진 않거든요. 인증을 네. 받지 못했고. 네. 그런데 일단은 돈을 벌어서 남을 돕냐? 아니면 남을 돕기에 돈을 버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말을 네. 사실 굳이 필요 없잖아요. 남을 돕는데 네네. 그걸 굳이 왜 받아야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만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네. 그래서 사실 탐스를 사회적 기업의 좋은 예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의 잣대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적으로 보면 네. 탐스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증을 맞아. 받아야 되는데 네. 뭐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고용한다거나 협동조합이던가 이러면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따지면 제3세계를 돕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타형에 속해요. 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패션 브랜드 모델들은 다 청각장애인이랑 시각장애인들을 쓰거든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용 정식 고용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것들은 인증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 네. 그 혜택이 많은가요? 네, 직원들의 이제 그런 인건비가 네. 1년에 이제 70% 이제 월급이 네, 지원 나오는 거죠 정부에서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가질 수 있게. 네, 그런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 그럼 받지 않고 좀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냥 굳이 왜 정부의 그런 어떤 도움 없더라도 규제 속에 네.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자본력 싸움인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저도 정말 군대에서 모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거의 한 2천만 원은 사기를 당했어요. 네, 제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좁게 접근하셔도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예. 특히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옷이 많아야 잘 팔리는데요. 처음에 저희 홈페이지는 옷이 두 벌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옷이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가 고장 났구나 해서 예. 제가 가입해서 사보니까 결제가 되더라고요. 고장 난 게 아니었어. 네, 고장 난 게 아니었대요. 예. 사람들의 마음이 고장 난 예. 거지. 네. 그래서 왜 전화 하루 종일 한 통화도 안 오면 지가 지한테 전화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문제가 있나? 왜 문제가 있나? 네,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네. 그래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고요. 소셜벤처라고 이제 저희는 아직 예. 사회적 기업 전 단계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많이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금들을 많이 모아서 제품군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되게 기쁜 소식은 생리대 사업하고 투자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저는 투자가 사실 뭔지 몰라서 네. 돈을 빌려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투자는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였나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제 네, 주식회사로 전환을 신청했고 네, 아마 다다음 주면 아마 주식회사로 변환돼 있지 않을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정말 멋진 투자하셨네요. 멋진 투자하셨어요. 이제 제가 왜 아까 좀 전에 그 부분에 말씀드리냐면 사회적 기업이 되거나 하여튼 정부에서 예. 만들어 놓은 라이센스에 들어가면 사실 내 의지보다는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 꼴통쇼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하고 있는 우리 KBS, MBC, SBS 예. 이런 메이저급 방송에서 저희를 오라고 항상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가겠다고 계속 보내긴 하지만 안 받아주긴 하지만 저희도 그런 방송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 가는 순간 우리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은 저희답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데 제가 만약에 저희들이 그 규제 속에 들어간다면 아마 저희 꼴통쇼의 색깔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제안드린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래도 네. KBS, MBC, SBS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싶어요. 네. 연락 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왜 자꾸 남들 돈이냐 또 말도 안 되는 네 얼굴하고 어울리지 않는 생리대 사업 같은 거 하냐. 아니 지금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고 그러니까요. 신체 건강하고 아, 대한민국 네.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그렇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몇 기세요? 아, 저는 장교 기수라서 학군 58기입니다. 58기 네. 전 군대 면제자예요. 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해병대 출신인 줄 알아요. 대부분 해병장들은 저한테 보면 필승 먼저 인사합니다. 쇼. 그래서 딱 한마디 하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난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애들이 어우 용 해병대인데 역시 눈빛이 틀렸어. 뭐 이렇게인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군대 면제. 어? 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그리고. 하세요? 사실 어머니가 되게 큰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네, 사실 저도 경영학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운동선수가 네. 여기까지 왔는데 되게 두려워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화제가 됐을 때 네. 사실 저는 그날 페이스북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네, 영화 보고 나왔는데 네. 여자분들이 친구 추가가 계속 들어와서 아 이게 뭔가 오류가 났구나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또 친구 추가 눌러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아 이게 고장난 게 아니구나.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 글이 되게 화제가 됐던 거였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교사를 하라고 하셨었고 장교로 갔을 때는 군인을 하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제 길을 가겠다. 제가 30살 12월 31일까지 제 네. 밥벌이를 하지 못한다면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머니가 저를 되게 힘들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예전에 대리운전 기사도 하셨고요. 어머니가? 제가, 네, 어머니가. 여자분이 하기 힘든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뭐 저도 사실 아르바이트 중국집 배달부터 예. 인형탈 알바 그리고 뭐 생동성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피 약 먹고 검사하는 거. 맞아요. 저도 뭐 안 해본 거 없이 되게 험하게 자랐는데 제가 어머니께 그래도 어머니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예. 그게 누군가가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은 그래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밀고 나가. 그래서 네 그냥 마음만으로도 너무 의지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요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머니들이 고생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대리운전 하셔야 돼요. 하시고 뭐 네. 식당에 참모로도 일하시고 남의 일 가서 가사일 좀 도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너무 편하게 일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못 크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동네에 커피숍만 그러니까 먹여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선생님 뒷담화하고 동네 아줌마 누가 백을 뭐 한정판을 샀다는 둥 뭐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둥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된 거예요. 또 한 명씩 없는 사람들 올려놓고 까고 또 남편 까고 애 까다가 이제 깔 사람 없으면 화장실 가는 지들끼리 한 명 또 까고 우리나라 인생은 뭐 계속 까는 거예요. 까는 것만 하니까 까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고생하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가서 대리운전 시작하세요. 지금 콜 제일 많은 네. 시간이에요. 지금 카카오 네. 콜이 있잖아요. 카카오 대리운전 지금 네. 가입하면 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진짜 대박이다. 이지웅 대표님 볼 때 예. 요즘 청춘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지웅님처럼 뭔가 탁 도전하고 이런 걸 잘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부업으로 강연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올해만 거의 한 80회, 100회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좀 강의가 없어. 강의가 없어. 우리는 이거 진짜 여름에 진짜 못 먹고 살아. 저희 저렴해요. 사람들이 그냥 바쁜 줄만 알아. 그러니까. 바쁘지 않거든요. 너무 안 가요. 일이 없어. 우리 둘이 오늘 뭐 몇 시, 4시에 만나가지고 둘이 커피숍에 뭐 둘이 거야. 앉아가지고 얼굴 집안에서 온 애들 삥이나 뜯고 앉아있었거든 지금. 너 지갑에 얼마 있어 이 새끼야 했더니 2만 원 있대. 내놔 이 새끼야 네. 삥 뜯었어. 줬다가 저거.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줬다가 네. 강의 좀 돌려주세요. 주세요. 아, 네. 강의도 여러분 원 플러스 원으로 좀 돌려주세요. 아, 원 플러스 투. 원 플러스 투. 그래 그래 그래. 네. 아.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강연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요즘 중고등학교에 되게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진로 특강 시간이라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꿈을 못 찾아서 근데 저도 대학교 강연을 가보면 사실 꿈을 못 찾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해주는 네 가지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메시지. 네. 자, 그 첫 번째가 용기.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좀 나갔나? 좀 빨라도 너무 안 나왔어. 아니, 좀 아직 안 나왔어? 뭐라고 잠깐 들은 거? 용 뭐라고 들은 거 같은데? 용만 나왔어. 용. 용. 자, 과연 용서일지, 용기일지, 용감, 용용 죽길지일지 모르겠죠. 네. 자, 그럼 잠시 후 3부에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와우 와우.